남태평양에 위치한 파푸아뉴기니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670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매몰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재민 약 7만여 명이 발생했고 150여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 중약 40%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 중 하나로 최근 강우량이 늘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와 다리가 붕괴되었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피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구호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구급상자, 시신랑, 담요 등을 긴급 지원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파푸아뉴기니에 긴급구호기금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도 파푸아뉴기니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